네. 보람 씨의 그 복잡 미묘한 심정 아까 봤어요 얼굴? 그 원래 파트가 미 씨가 부른 파트를 보람 씨가 부르기로 했는데 네. 이제 용재 씨인데 맞췄으면 막 더 감정몰입을 때 저는 아니라고 찍었거든요. 지금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미야 무서워. 내게 네 사랑이 필요해. 막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. 표정으로 노래를 정말. 불러주셨어요. 예. 아, 네. 아 이거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? 일단 한 표 확보요. 예. 예. 자 좋습니다. 누군가 뭐 이렇게 말라서 희마리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네. 예, 예. 지석이 형이 이 저기 절 한 번은 말라가지고 우리 절친이가 살 많이 뺐구나. 예. 아 급하게 한 이틀 굶긴 했는데 많이 말라가지고 아니. 왜 그렇게 불렀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. 네. 우리 지석 씨가 3번을 눌렀다고 하는 순간 왠지 거기에 용재 씨가 그래, 맞아 그러겠다. 아, 소름이다 소름이다. 정말 이번 2라운드는 정말 네 정말 2번이 너무 잘했어요. 지석 씨는 무조건 2번에 용재 씨 있다 그랬어요. 저한테 계속. 네. 네. 그 2번 분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? 제가 아는 분이에요. 누군데요? 예? 예? 저기 2번 분이요. 저 숯불. 숯불 총각. 그분이랑 되게 많이 닮았다고요. 예. 되게 많이 닮았고. 아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잠시 뒤에 정체를 공개할게요. 이분들은 지금 목소리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. 네. 자, 신용재 씨는 이제 얼굴 처음 보죠? 네. 일단 제가 아는 얼굴들도 있어서 그래요? 너무 반가웠고. 네.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건 있었어요. 한 명은 이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 가 있는데 지금 나올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. 아 진짜? 너무 옆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지금 계급이 일병을 달고 있는데 자 뭐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용재 씨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